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 Food for Thought. 급등장이 올까? 미국 소비업종 대표 종목들. 네. 아, 제목이 좀 길죠.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이제 주말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나 급등장이 올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소비 관련된 업종, 종목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볼린저 밴드의 3개월 무빙 에버리지 평균선 고점 상한선을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봐라, 이거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거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올리고 지금 21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9월 중순, 뭐 9월 하순. 그리고 나서 다시 11월 달까지 어떤 좀 쉬어가는 장세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세.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트렌드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짚어봤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너무나 낮은 금리일 때는 이때는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쭉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했었을 때 저희가 3에서 3.5% 수준 그리고 감당 가능한 금리가 3.25에서 3.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 연준도 여기에 맞춘 스탠스를 자꾸 보여줄 거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3.5%를 찍었었고 다시 내려가서 2.6%를 찍고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3.1%를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이 박스권이 2.5에서 3.5 박스권 추이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의 금리라면 만약에 이 정도의 금리가 만족스럽다면 채권을 들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뭐 100억이 있다면 그죠? 3% 이자 받으면 3억이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뭐 세금 내고 하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또 10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3%대의 이 채권 투자는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간 수익률 12% 이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채권 투자가 굉장히 꺼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채권 금리가 이 정도의 박스권에 유지가 될 때면 안정적이라면 충분히 주식으로서 또 다른 투자처로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금리를 보면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108까지 올라가고 10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거에 요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이때가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었을 때요. 닷컴 버블 붕괴. 자, 그러면서 이때랑 비교하면서 지금이 그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붕괴가 될 것이고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 닷컴 버블의 붕괴가 되기 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 닷컴 버블이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요때. 그죠? 98년부터 2000년 이때 만들어졌는데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한 요 구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뚫고 올라가는 게 맞는가 했을 때 맞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이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을 봤었을 때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갈 거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퀘스천 마크. 오히려 다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요 수준에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 기득권은 유지하되 너무 초과로 올라가지 않고 또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추세선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올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려면 뭔가 버블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일어나려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블이 제대로 일어나는 타이밍이 먼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급등장이 오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역대 뭐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지만 실질 GDP 성장률을 봤더니 1차 예상치가 0.9%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분기가 마이너스 1.6, 1.4분기가 그랬고요. 2.4분기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9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이 아마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인플레에 대해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의 실질 성장률은 높아지겠죠. 그죠? 실질 성장률은 명목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느냐. 즉,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타이밍이 들어와서 거기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 그게 과거에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95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장단금리 차가 거의 역전되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어떤 거품이 만들어졌었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2007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현재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 0.25%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0.29%입니다. 자, 이게 과거에 만약 계속 떨어져서 계속 밑에서 유지가 된다, 이런 숫자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걱정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살짝 찍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위에서 놀고 있다. 위에서 움직인다. 이러면은 이런 시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그럴 때는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1995년 이때부터 94년부터 95년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3% 이상을 올렸어요. 3%포인트 이상. 3.25.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모습 보여줬다가 이제 확연하게 올리고 나니까 끝. 여기서 이제 대폭락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2005년 보시면 쭉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입니다. 꼭지 찍고 나서 요 구간 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장이 옵니다. 그러니 이게 마지막 끝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5%를 올렸어요. 더 올리겠죠. 여기까지. 그럼 3.25%를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간 동안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던 기간 동안에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피크를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뭐 거의 계속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시기, 이때 4%포인트 이상 올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올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1년 동안에 40% 이상 오르는 거죠. 자, 이런 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언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느냐, 더 이상 안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돌아가 보면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어떻게 됐었죠? 0.25에서 올라가서 0.5가 됐었고 또 올라가서 0.75가 됐습니다. 또 다시 0.75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죠? 자, 이번에 오는 9월 달에 또 0.75냐 아니면 0.5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0.75냐 0.5냐 0.75가 되면 금리가 3에서 3.25가 되는 것이고 0.5가 되면 2.75에서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금리는 3.25에서 3.5까지 올리고 나면은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오히려 75BP를 빨리 올리고 나면 다음에 오는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만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구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보면 PPI 숫자가 예상치가 10.4였는데 9.8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결국은 5% 살짝 미만에서 지금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져서 3%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냐? 내년도 1-4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즉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0.75%가 꼭지고 다시 내려가서 0.5가 되고 0.25가 되고 0%가 될 거다 이거죠. 자, 이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나타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급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지금부터 1년 동안에 40% 오르는 장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의 증시의 추세 시나리오에 있어서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내년 1-4분기까지만 오르고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오르느냐, 20에서 40% 반등을 끝내고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서 한 20% 정도만 더 오르고 끝,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장의 시작, 야, 이런 시나리오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20% 정도 더 오르는 장이 내년 초까지는 나올 것이니 지금 당장 던지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2024년 말이 돼야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연간 15% 이상의 상승장이 진행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아래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라야 내년 초에 도망가자 또는 내후년 초에 도망가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죠. 근데 도망가는 방법도 주식을 던지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인버스를 일정 부분 집어넣어서 헤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었을 때도 잘 대응을 하면 수익률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고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과거 2021년 11월이 고점이었던 이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이걸 안 넣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던 부분을 안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나스닥 시장의 6.3%까지 성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을 때 시총 나누기 M2로 했었을 때 392%까지 올라갔었는데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의 고점이 있었을 때는 484%, 이거보다 훨씬 낮았죠. 그렇지만 2008년 3월 고점의 숫자는 307%,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개 평균값을 냈더니 395.53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룸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때부터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온 거고 나스닥이 그 고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35%나 빠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보여지냐. 지금 이 가상화폐는 쪼그라들었죠. 1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얼마까지? 2.8%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과 전체적인 숫자를 더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 고점이 391.75였는데 지금은 300%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과거의 이 307%보다도 더 낮아졌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을 했었을 때 395가 나오고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다시 이 고점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32%의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32%로 계산했었을 때 나스닥은 거의 뭐 17,000포인트 넘어가고요. 18,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S&P 500으로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4,800을 뚫고 올라가서 5,300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고점이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느냐 하는 부분 말고 앞으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미 연준이 앞으로 계속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리느냐,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올리게 된다면 만약에 달러의 강세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리의 인상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안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아까 과거의 예를 봤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장이 먼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급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 지금 안 좋고 또 미국이 따라갈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금리가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food for thought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헷갈리지 않으려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국의 소비 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계 펀디멘탈이 튼튼하고 미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하고 여전히 가계는 쓸 수 있는 돈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그랬었을 때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의 증가율은 두 자릿수 10%가 넘어가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정가가 가능한 소비 관련 주들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관련 주들을 쭉 뽑아서 저희가 상승 여력을 구해봤더니 재미있게도 이번 주에 저희가 짚어봤던 크록스가 1등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이것도 전에 짚어봤죠. 그리고 펩시, 나이키도 전에 짚어봤습니다. 요 다섯 개 종목만 봐도 상승 여력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 58%, 60% 가까이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목표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저평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매출 증가율, 소비 증가율이 일어나는데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하고 이 회사들은 다 가격 정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크록스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183달러에서 46달러. 네, 그쵸. 거의 뭐, 3분의 2가 깨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고점
2700, 1600,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부킹홀딩스는 그만큼 온라인을 이용하니까. 지금 반등해서 지금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저희가 들여다봤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나서 그렇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 하락,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펩시, 네, 이건 별로 뭐 조정도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이키, 178달러에서 99달러 빠졌으니까 뭐 40% 정도 빠졌겠죠. 지금 반등의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했는데 좀 다시 올라갑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각도는 좀 더디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쭉 들여다봤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지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뭐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 업종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타이밍상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